1인 시위를 자유발언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저희 신동보 제동님이 계셔서 좋은 말씀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무너진 국가정체성과 대통령으로 인해서 무너진 국민의 자부심부터 회복시킬 것입니다. 당연히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동생을 광화문 광장에 높이 높이 세워서 그분들의 건국정신과 근대화 정신을 계승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G5 멘붕 국가로 도약하는 추동력으로 삼을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의 핵 문제를 시한부를 두고 완전 폐기시킬 것입니다. 저한테는 확실한 표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임기 중에 북한 핵 폐기는 물론이고 북한을 개방시키고 북한 주민을 해방시킬 것입니다. 자유통일의 위협을 달성하여 그야말로 맹실공히 민족 중흥의 영광된 새 역사를 창조할 것입니다. 만인을 괴롭힌 옥죄인 코로나 정치 방역은 제가 취임하는 그와 동시에 완전 종식시킬 것입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무제한 해제할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핑계로 외국민들의 시위를 차단하고 당연 그 내역을 샅샅이 밝혀서 국민 여러분께 공개할 것입니다. 만일 정치 공작의 일환으로 코로나를 악용한 증거가 드러날 경우 누구든 모든 사람을 엄중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지금 불안의 위기에 찬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출마 선언을 한 대선 후보들을 통해서 결코 구현될 수 없습니다. 아주 비겁하게 외국민들의 외침을 무시하고 비겁한 처신을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되어가는 대한민국은 이순신 제독과 같이 필수화득층의 각오로 성풍파랑의 기세로 다시 일으켜 세울 백만 대군을 지휘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정도의 강단 있고 추진력이 있는 그리고 10만 원류의 전략적 식견을 가진 전략적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법조의 출신의 얼치기 대통령이 망친 나라를 다시 법조인 출신들에게 맡겨서 될 정도로 대한민국 그렇게 행간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집도한지 제가 경선에 나서는 순간 41년 전에 일격의 무장 간첩수를 객김시키듯이 지금 그런 데는 유럽 후보들 제가 한 방에 보내버릴 것입니다. 국민들 저기 때에 속지 마십시오. 가면의실에 속지 마십시오. 정치 포퓰리즘에 무리지면 안 됩니다. 나라가
기사 해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지난 7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식으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면서 출마 선언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는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이상 연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은 여기에서 쓰러질 수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에 대해서 무너진 국민들 여러분의 자존심을 되살리고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우뚝 선 G5 맹풍구로 만들 것입니다.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고 자유 통일 국가를 건설할 것입니다. 기대해 주시도 가능합니다. 국민 여러분, 부디 내년 3월 9일까지 예리한 판단력으로 나라의 장례를 짊어질 국가 지도자를 넘선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건승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